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기술도 발전하고 또 문화도 바뀌고 심지어 가치관마저도 시대와 함께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원칙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원한 목적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두 왕, 나답과 바아사의 삶을 통해 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조상의 죄를 반복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심판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세운 이스라엘 왕국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단 2년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아버지 죄,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고 또 이로 인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나답이 이러한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나답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이는 나답도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 아버지의 죄악을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의 연속성은 결국 나답의 몰락으로 가져옵니다. 그는 바하사에 의해 반란을 당하고 또 결국 왕위에서 끌어내려져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나답이 단지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계승한 아버지의 죄까지도 함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공평하십니다. 나답이 아버지의 죄를 계승했다면 그 역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또 죄를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기억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인물은 바하사입니다. 바하사는 나답의 통치 기간 중에 반역을 일으켰고 그 결과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바하사가 나답의 죄와 불신앙을 보고 그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하사가 왕에 오르고
그도 역시 나답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죄를 계승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로보암과 나답이 행한 우상 숭배와 또 불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 바아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아사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쇠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아사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올랐을 때 그는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렸고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아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면 그 결과 바아사와 같이 참담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진심으로 숭배하고 또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불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아사가 왕이 되어도 또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기에 이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직위나 사항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바아사가 왕이 되어도 그의 죄악은 그대로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바아사는 나답과 여로보암의 길을 이어갔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죄의 연속성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아사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려 했던 것이 명백합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 그의 왕조는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깊이 고민하고 또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또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답과 바아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